아 잠깐만. 도윤 씨 약간 힌다고? 여성의 질이 안에 들어오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. 어느 곳에 지습하실지 모르잖아요. 얘는 지금까지는 이면서 얘기하네. 갑자기 침이 탁 튀어나오네. 얘는 응? 휘었잖아. 그래서 어디를 방향을 하든 우리 남자들은 여자들이 어떤 모양을 좋아하는지 매우 궁금해합니다. 그렇다고 이거를 대놓고 물어볼 수도 없고,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아는 성님이 알려드리겠습니다. 남자의 음경 크기 말고 이 모양도 중요할까요? 뭐 이런 조사도 한번 했을까 뭐 싶을 정도로 별의별 조사가 많아요. 이게 왜냐하면은 이제 그만큼 거기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죠. 그렇죠. 예, 뭐. 그래서 이게 여성분들이 이제 관계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뭐뭐가 이렇게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한 게 있는데 3위가 뭐냐면은 두구두구두구두구 3위 굵기입니다. 남성의 굵기. 굵기라고요? 네. 잠깐만 굵기라고? 어, 굵기 이거 거의 1위 아닌가? 되게 이제 남성들은 아 길이나 굵기 이걸 여자들이 되게 중요하게 생각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잖아 그죠? 자 3위가 굵기면은 2위가 뭐죠? 2위는 음모의 모양과 피부. 아 그 모양이랑 피부? 그렇죠. 피부 색깔 말하는 거예요? 유난히 이제 몸에 털이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. 네 그렇죠.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여성의 진례에 삽입이 되면은 이게 쓸려가지고 불쾌감을 줄 수도 있겠다. 그렇죠. 아, 이거 참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까지 이게 설문조사에 포함시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래서 요즘은 제모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. 아. 그리고 이제 뭐 또 뭐 브라질리안 왁싱이라든지 뭐 이런 경우도 많잖아요. 청결과 어떤 그런 불쾌감을 없애주기 위한. 도윤 씨가 생각하는 1위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? 굵기 나왔고 피부 색깔이랑 모양 나왔으면 뭐 당연히 뭐 길이 아니겠어요 마지막은? 자 음경의 모습이라고 합니다. 모습이요? 네. 길이는 오히려 5위권 밖에 있었다 그래요. 오. 자 이제 그러면 이제 겉모습이라고 하니까 어떤 겉모습을 여성들이 좋아를 하는지 그림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. 아 그림이 있어요? 이야 네. 그림 참. 자, 아우 이제... 잠깐만. 따뚱. 아 잠깐만. 이거 선생님이 이거 준비하신 그림이에요? 아니면 이거? 와. 송이버섯도 보면 이제 1등급, 2등급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? 아유, 참, 예. 여기에 있는 그림들은 거의 다 1등급이에요, 예, 1등급. 제가 들고 있을게요. 자. 자, 이 남성의 가장 흔한 유형이 1번 유형이죠, 1번 유형. 두 번째는 기두에 비해서 몸통이 굵어도 뒤쪽으로 갈수록 굵군요. 세 번째는 기두가 있고 몸통의 가운데 부분이 굵군요. 있고 네 번째는 이거는 약간 휘어진 형. 이거는 네. 이거는 대부분 사우나 가면 목탕에서 다 휘었던데. 이런 경우를 이렇게 휘잖아요. 음경 만곡증이라 그러죠. 아 그래요? 음경이 휘는 것을. 나 네. 어렸을 때 들었는데. 도윤 씨 약간 힌다고? 아 저는 이쁘게. 자 도윤 씨 그러면은 1, 2, 3, 4번 중에서 여성들이 가장 서운하는 타입은 몇 번일까요? 저 4번이요. 왜 그렇게 생각하셨습니까? 여성의 질이 안에 들어오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. 어느 곳에 지습하실지 모르잖아요. 얘는 지금까지는 이면서 얘기하네. 얘는 지습반지 얘기할 때 갑자기 침이 탁 튀어나오네. 얘는 네? 휘었잖아. 그래서 어디를 방향을 하든 자극을 할 수 있잖아. 예, 보니까 이건 경험에서 우러난 얘기. 본인께 아까 이렇게 3번 유행이라 4번 유행이라 그랬잖아. 아니 그래서 아 그러니까 정답이라고. 아 정답이라고 아 진짜. 많은 여성들이 이 네 번째 타입을 선호한다고 아... 약간 흰 이런 경우가 도윤 씨 말대로 체위에 따라서 여성의 그 지습한 예민한 부위를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좀 집중해서 좀 더 큰 자극을 줄 수 있다. 이 송이버섯을 돌리려면은 우리 내 몸을 돌릴 수밖에 없으니까 내 몸이 어떻게 돌아야 따라 이게 안에서 이게 몸을 돌려도 구부러지게 돌릴 수는 없어요. 그렇지. 네. 아 우차관실이에요, 선생님. 제가 민망해가지고. 네. 도윤 씨, 좋겠다. 너무 좋은 말씀이시네요. 그렇습니다, 여러분. 사랑의 열쇠는 결코 사이즈가 아닙니다. 네. 좋아요, 구독 부탁해요. 네. 알림 설정까지 부탁.